정신적 외상을 뜻하는 트라우마라는 용어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정신적인 외상을 치료하기 위한 트라우마 센터가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최근에 취임한 오수성 센터장과 함께 트라우마 센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 오수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민들에겐 아직 생소할 수도 있는 이 트라우마 센터에 대해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국가폭력 피해자의 진상규명이나 보상 문제 등을 다루는 정책은 있었으나, 국가폭력 생존자나 가족이 얼마나 많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룬 적이 없습니다. 광주 트라우마 센터는 국가폭력이 생존자나 가족이 트라우마를 치유 재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기관으로서 전국에서 최초로 201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어떤 치유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저희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심리 건강 증진 프로그램, 신체 건강 증진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리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는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가족 상담 등 일반인의 상담과 비슷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마음을 열고 안전하게 기억을 풀어내기 위해서 몸 동작 치유, 미술 치유, 원예 치유 등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고문 등으로 인한 신체 기능 증진과 통증 감소를 위한 정형 도수 물리치유와 건강 체조 교실 등을 통하여 신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사진 치유, 야외 치유, 합창반, 치유 학교를 운영하고 고문 생존자가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트라우마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마이데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한 달에 한 번꼴로 진행되는 치유의 인문학 프로그램, 이 책으로 출간된 만큼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치유 인문학은 2013년 7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30회 진행했지요. 어느덧 매해 평균 200명이 참여하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인문 강좌로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치유 인문학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인문학적 물음을 던지고 함께 사유하며 안전한 치유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시민 공개 강좌입니다. 올해부터는 참석자들의 불편 사항을 반영하여 강연 장소를 광주 카도릭 평생교육원 대건 문학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2월에는 네 번째 수요일인 22일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의 고통과 심리 치유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매월 세 번째나 네 번째 수요일에 치유 인문학이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센터장님이 최근에 취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트라우마 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처음 설립될 당시 정신보건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독립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의 가해자는 국가이므로 국가가 책임지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광주 트라우마 센터를 독립된 재단으로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광주 트라우마 센터는 지난 5년간 상당히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치유 역량을 더 강화하여 아시아 국가폭력 치유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위상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18과 더불어 트라우마 센터가 인권도시 광주의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시청자 또 지역민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시죠. 광주 트라우마 센터는 국가폭력 생존자와 가족의 치유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5.18뿐만 아니라 1980년 이후 민주화 운동을 위해 싸웠던 분들, 분신하신 분들의 가족, 간첩 조작 사건으로 고문받으신 분과 가족 등 국가가 자행한 폭력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치유를 위해 센터는 항상 열려 있고 또 그분들이 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찾아 나설 계획입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국가폭력으로 심리적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알고 계신 분은 언제든 센터로 연락하시거나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폭력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사회의 따뜻한 시선과 지지가 치유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광주 트라우마센터장 오수성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